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29일 예정된 전체 회의 소집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인 KB 부동산 신탁 등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조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이 속도전을 벌이다 오히려 사업 진척이 더뎌지는 모양새입니다. 배가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며 신탁 방식 재건축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KB 부동산 신탁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면서 책임론이 불거진 까닭입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성장했던 부동산 신탁사들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악성 미분양 증가와 신규 개발 사업지 감소로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양 아파트 시공사 선정 중단 사태까지 터지며 여의도와 목동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탁 방식 재건축이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위축될 경우 신탁사들의 재무 건전성도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올해 상반기 코랑코 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한국토지 신탁, 대한토지 신탁 등 대다수 신탁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중소건설사들의 자금 리스크가 신탁사로 번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미분양 위험으로 우발 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한양 사태가 새롭게 신탁 방식 정비를 고려하는 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약 3주간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안들의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은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전매 제한 규제는 이미 완화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중순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한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 설명입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한소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재건축 추진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논의 대상입니다. 입주 30년에 접어들며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관련 법안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연내 특별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GS건설을 이끌며 건설업계 최장수 CEO 타이틀을 보유했던 임병용 부회장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너사세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 사정이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위기에 놓인 GS건설을 구원할 적임자로 젊은 리더십이 낙점된 가운데 전체적인 불안과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중대재해 부실 시공 등으로 건설업계 책임 경영이 대두되는 가운데 오너가 자제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젊은 오너가 전면에 등판하면서 건설사 조직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위기를 맞은 GS건설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 허윤홍 미래혁신대표 사장을 최고 경영자 CEO로 선임했습니다. 오너 4세인 허 사장은 2005년 GS건설 대리로 입사해 최근까지 수처리 사업, 모듈러 주택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사업 육성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현장 경영 체제를 강화해 추락한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룡건설 산업의 경우 올해 3월 2인구 창업주의 막내 외아들인 이승찬 회장이 취임하며 오너 2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두산건설 입사로 건설업계 첫 발을 내딛었으며 계룡건설 재직 21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회장 취임과 동시에 계룡건설은 기존 6개 본부 5개 실 체제를 2개 부문 1개 실로 변경했으며 각종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업무를 총괄하는 서재환 사장과 더불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아들인 오너 3세 박세창 사장이 기획, 재무회계 등 관리 부분을 맡은 투톱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아시아나 IDT를 이끌었던 박 사장은 지난 2021년 금호건설로 이동한 만큼 건설사 재직 기간은 비교적 짧습니다. 오너가 전면에 등판하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건설업계 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9월 분양한 세계단지에서 3만 8,024명의 청약자를 모으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장주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7억 원대를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검단 원당동 1원 대장주인 호반 서밋 1차, 우민인더 시그니처, 금호 어울림 센트럴, 프로지오 더베뉴 등 4개 단지는 개통을 앞둔 지하철역, 상업시설과 인접해 대장주로 꼽히는데 이 단지들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평균 7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도 오름세가 상당합니다. 롯데캐슬 넥스티엘과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모두 5억 원 후반대로 책정됐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4억 원 후반대로 책정됐던 검단 분양가가 1억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검단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는데 오는 2025년 인천 지하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결정 시 검단은 날개를 달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겪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 척영을 꺼리는 등 분양시장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왔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폭 확대 축소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4주차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로 전주 0.07%에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수도권은 0.11%에서 0.08%로 상승폭 축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9%에서 0.07%로 상승 둔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 또는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 양상이 관찰됩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는 전체 0.06%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성동구는 금호동, 성수동 위주로 0.16% 올랐으며 용산구는 이촌동, 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 중구는 신당동, 황학동 위주로 0.12%, 동대문구는 답십리동, 장안동 위주로 0.11%, 광진구는 구의동, 광장동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 구는 0.08% 올랐습니다. 영등포구가 여의도동, 당산동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14%의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구는 고덕동, 상일동 위주로 0.14%, 강서구는 마곡동, 내발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2%, 송파구는 송파동, 가락동 위주로 0.1%, 금천구는 독산동, 시흥동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0.05%에서 지난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부평구는 입주 물량 부담을 받는 부평동, 상곡동 구축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0.09%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구 0.28%, 남동구 0.09%, 서구 0.08%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 또한 0.13%에서 0.09%로 상승세를 줄였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마이너스 0.11%를 보이며 하락세에 머물렀으나 안양 동안구 0.3%, 화성시 0.25%, 안산 단원구 0.24%, 하남시 0.2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0.03%에서 0.02%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충북 0.11%, 강원 0.08%, 대전 0.07%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은 보합, 제주 마이너스 0.06%, 전남 마이너스 0.05%, 세종 마이너스 0.05%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전세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4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은 전주 0.15%에서 상승세가 둔화된 0.13%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0.26%에서 0.24%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며 서울은 0.18%의 오름폭을 2주째 이어갔습니다.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 0.44%, 서대문구 0.32%, 은평구 0.26%, 광진구 0.24%, 용산구 0.22%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남에서는 목동이 속한 양천구가 0.3% 상승했으며 강서구 0.26%, 구로구 0.21%, 영등포구 0.19%, 서초구 0.19% 올랐습니다. 인천은 전주 0.15%에서 0.1%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중구 0.27%, 서구 0.25%, 남동구 0.2%, 연수구 0.05%, 계양구 0.01%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0.33%에서 0.31%로 상승세를 축소했습니다. 대체로 남부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화성시 0.91%, 고양 덕양구 0.56%, 안양 동안구 0.51%, 하남시 0.51%, 용인 기흥구 0.49%, 안산 상록구 0.45% 상승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0.05%에서 0.03%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대전 0.19%, 세종 0.18%, 충북 0.11%로 충청 지역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북은 보합, 울산과 제주는 각각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3%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5주, 전세 가격은 14주 연속 상승세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 대두됐던 집값 바닥론도 한풀 꺾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들 만나보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먼저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재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41층 26개동 총 4,321가구의 아파트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 물량을 제외한 1,46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맡았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3개 단지 중 1, 2단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1호선 신이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41층 높이로 조성됨에 따라 일부 가구에서는 망우산, 용마산 등 산조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3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대 4층 총 152가구로 천장산을 품은 도심 숲세권 단지입니다.
도보권에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경희중, 경희고 등 학교가 위치해 있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등 대학교도 인근에 밀집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3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8일이며 정당 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1단지와 2단지는 2025년 11월, 3단지는 2026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지로는요, 이문 3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준서울로 불리는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GS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원에 짓는 철산자이 브리에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철산주공 10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최고 40층 14개동 총 1,49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거듭납니다. 이 중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393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에는 특화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대부분 타입은 맞동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타워형 구조가 적용되는 타입에는 팬트리, 드레스룸 등 중대형 못지않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단지 곳곳에는 중앙광장인 엘리시안 라운지, 어린이 놀이터인 자이 펀그라운드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이 조성됩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 안에는 피트니스 클럽, GS룸, 골프 연습장, 건식 사우나와 샤워실, 작은 도서관이 마련됩니다. 비규제 지역인 광명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보유주택수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 1년입니다. 이달 30일 특별 공급, 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며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받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사실 광명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 02를 쓸 만큼 준서울로 불리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 논산 등 충남 지역에서 분양이 활발한데요. 그중 대우건설이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에 건립하는 탕정 프루지오 리버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총 1,626가구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탕정지구는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해 KTX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천안 아산 구도심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여건의 경우 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고, 충남외고 등 고등학교도 인근에 자리합니다.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고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 당첨자는 11월 8일 발표한 뒤 20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충남 지역의 분양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이번 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 진행하는 아파트 만나볼까요? 네, 최근 서울 내 분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강동구 천호동 1원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의 청약 접수가 있었죠. 특별 공급을 제외한 133가구 모집에 총 1만 1,400여 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돼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평형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595대 1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강동구에서 공급된 5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단지는 천호 3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 동총 53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공은 DLENC가 맡았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가깝고 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내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6년 1월입니다. 올해 강동구에서 공급된 단지 중에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내달 2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스케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단지 가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만안구 석수 2동 1원에서 GS건설이 짓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가 내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청약 접수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115가구 모집에 1,378건이 청약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6층 5개 동 총 48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212가구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며 KTX 광명역도 멀지 않습니다. 화창초가 단지와 인접하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흥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립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정당 계약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받습니다.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단지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에 자리한 중흥 S클래스 에코델타시티입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690가구 모집에 4,400여 건의 청약통장이 들어오며 평균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9층, 14개 동 총 1,067가구입니다. 시공사는 중흥토건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내 첫 스마트 신도시인데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가 도시에 적용됩니다. 주거 업무 시설부터 R&D, 공공 의료 시설도 체계적으로 조성됩니다. 평강천이 관통하고 맥도강, 선악동강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미래지향형 친환경 수변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발표하고 정당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국내 첫 스마트 신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도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수양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